아, 근데 입사 취소돼. 이거 안 돼, 안 돼. 아, 근데 이거. 큰일 나, 이거. 제가 면접 때 이제 야구를 되게 잘한다고 했지만. 올라간 큰일 나, 이거. 왜? 와우! 와우! 이거 보니까 코치님이 지금 편파하고 있어. 이게 저 던질 때랑 달라요, 이게. 지금 어디 붙었다고? 여기가 그 요 여기가 야구는 잘 못 가리키는데 취업은 잘 가리키는 어디 삼송? S4 S5사에 붙었습니다. 본사에 붙은 거야? 본사? 본사는 아니고 이제 뭐, 뭐 이제 조립하는 거야? 반도체 연구 쪽에 붙었어. 야, 연구원? 연구원은 아니고 거의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야, 진짜 축하한다, 야. 어이씨. 야, 네가 갑이야. 어? S전자? 유튜브 올라가면 큰일 나. 인사과에서 전화 온다니까. 야구를 잘 못 하시던데. 입사 때 얘기와는 다르지 않나요? 이러면 난감해집니다. 아, 면접 때 잘한다고 그랬었어? 잘한다 그러진 않고 열심히 했다 그랬지.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하긴 했죠. 열심히 했단 거에 이제. 합격 소식을 언제 들은 거야? 어제 저녁 때. 어제? 네, 어제 저녁 때. 이제 그룹 레슨 말고 이제 개인 레슨으로 바꿔? 네, 그래야죠. 근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야, 네가 갑이야. 야, 연대 애들보다 네가 갑인 것 같다. 지금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입고 그래서 입고 온 거야? 오늘 안 오나요? 아, 오늘 안 오나? 야, 걔네들 야구만 잘하면 뭐해? 야구만 잘하면 뭐해? 취업 못하면 땡이요. 야구 선수 할 것도 아니고. 그래. 아, 네가 갑이다. 열심히 해. 지망받고 인터뷰를 해야지. 왜 야구장에서 기업 합격한 걸로. 이번에 25년 15억으로 FA 계약한 FA 미아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 지명을 받아갖고 뭐 말할까요? 질문을 해주셔야 얘기라죠. 아니, 아무것도 없이 저 혼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면접 볼 때 야구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도대체? 그냥 뭐든 이제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야구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한다고 뭐 얘기한 거 아니야 혹시? 잘한다고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큰일 납니다. 거짓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거짓말하면 이게 입사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잘한다고는 안 하고 열심히 한 건 제가 열심히 확실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어필돼서 합격된 것 같나요?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긴 해요. 뭐 그것 때문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많았고 뭐 하니까는. 그런데 확실히 되게 좋게 봐주시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 그래서 결론은 사회인 야구를 열심히 하면 S전자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뭐든 이제 정릉에서 레슨도 아니 그건 내 거. 뭐든 이제 꾸준히 하면 그거를 좀 다들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이렇게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도 열심히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랑스럽게 옷을 입고 왔던데. 아, 이거 고대 나온 거 맞죠? 맞죠? 맞네요. 연대한테 탈리고 자기 고대생 아니라고 옷도 안 입고 오고. 네, 그때는 이제 좀 학적을 숨기고 싶었는데 오늘은 당당하기 때문에 동아리 이름도 다 깠습니다. 다시 한번 팀명이? 데드라인즈 이제 야구부고요. 자, 본인을 탈탈 털은 연대 이글스 야구팀 동아리 그때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제가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개인 레슨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털어보겠습니다. 무슨 기업
기업 합격한 걸로 이걸 하면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야 어찌됐든 야구 하다가 레슨 하다가 지명 받아가지고 S전자 들어간 거 아니오. 거기도 뭐 야구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야구팀이 동아리 있을 거 아니야. 야구팀이 있으니까. 좋아 그 삼성 아이고 그 S전자 그 야구 동아리 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 들었어요 많았다고. 네, 거기 미래 그 미래 선배들한테 그 본인에 대해서 한번 어필해 봐봐. 제 과거 동영상은 좀 잊어주시고요. 제가 이제 꾸준히 연습할 테니까 자 다음에 잘한 동영상 한번 개인 레슨 해갖고 올릴게요. 그거 보시고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지션이? 저 원래 외야였는데 내야도 됩니다. 에이 요즘 이루랑 일단 2루 아. 서드는 좀 송구 때문에 아직 좀 힘들 것 같고 2루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정릉 선수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